네, 안녕하세요. 농부 모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우리가 산에 가서 따온 송이를 가지고 송이밥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일단은 송이를 손질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잘 몰랐어요. 송이를 씻어서 제가 막 먹었었거든요? 근데 송이는 이렇게 씻는 게 아니고요. 이건 아주 잘생긴 송이네요. 네. 요 모래가 좀 있는 이 마사토 있는 요 부분을 이렇게 좀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싹 벗겨지더라고요. 근데 저번에 우리가 이제 가족끼리 송이를 따가지고 엄마 집에 가가지고 추석 때 먹었거든요. 제가 몰라가지고 이거를 물에 씻어서 구워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아, 이렇게 송이 냄새가 덜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즘은 공해가 오염이 심해서 좀 송이 냄새가 덜 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송이는 물에 씻으면 안 된대요. 그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해서 물을 다 빨아들여서 그 냄새가 향이 없어진대요. 자, 이렇게 까졌잖아요. 그럼 여기는 또 예쁘게 까졌네요. 이렇게 또 아랫부분도 이렇게 싹 벗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아, 근데 물에 씻어도 솔직히 이 모래가 약간씩 씹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뭐 씻지 않고 어떻게 보면 송이 비싼 송이가 이렇게 깎여서 나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까운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하면 향도 살아 있고 또 맛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 벗겼죠. 송이 먹는 좋은 방법을 지혜를 배웠네요. 네. 아, 손질이 잘 됐군요. 네. 송이 손질이 다 끝나가네요. 네. 아, 올해는 우리가 송이 버섯을 많이 못 땄죠. 네. 작년에 비해서. 똑같은 산인데도 작년보다 적게 나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가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작년엔 생초보였는데도 제법 풍성한 송이를 땄는데 올해는 그렇지가 못하네요. 네, 자, 우리 송이를 여기 다른 버섯이 보이는데 이것은 뭐죠? 네, 이건 아마 능이버섯이네요. 능이버섯. 네. 송이밥이지만 능이도 함께 썰어서 네. 함께 넣어서 예, 버섯밥을 만들어 보시는군요. 네, 이제 이렇게 제가 능이는 데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썰어서 하나 정도 넣으면은 또 괜찮더라고요. 자, 이렇게 송이도 아, 단단하네요. 아, 아, 냄새 좋다. 네, 향도 좋습니다. 우리가 시골 와가지고 송이버섯으로 밥을 해먹다니 참 그죠? 그렇죠. 작년에도 송이밥을 해먹고 올해도 또 이렇게 송이밥을 몇 번 해먹었습니다. 오늘 송이밥에 들어가는 송이만 하더라도 아마 우리가 산다면 꽤나 비싸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비싸긴 한데 또 이 송이를 따기 위해서 몇 시간씩 그냥 땅을 보고 여기저기 찾고 또 이 송이가 또 안 보이면 기운이 빠져가지고 힘들고 그러다가 또 송이가 한 개 두 개 보이면 또 기분이 업 돼가지고 또 탄력 받아가지고 또 막 또 산을 헤매고 다니면서 또 이거를 또 송이를 따고 그런 맛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송이 따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야 그것도 비싸더라도 사 먹는 게 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자, 여기는 제가 찹쌀 흰 찹쌀을 2컵이랑요 그리고 현미 1컵을 했어요. 그리고 까만 거는 그냥
흑미가 그냥 몇개 들어간 거고요. 자, 이렇게 다 씻어 놨어요. 자, 여기다가 물을 그냥 평상시 밥하는 것처럼 그냥 부으면 돼요. 이 정도 됐습니다. 이 정도. 자, 그리고 되게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버섯을 넣어서 와, 밥을 안치면 됩니다. 버섯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안 많아요. 작아요, 이게. 솔직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밥통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뒤섞지 않고서 그냥 네, 하나요? 이렇게 해도 돼요. 네. 네, 이제 송이밥이랑 비벼 먹을 간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일단은 제가 다 썰어 놨어요. 빨간 고추네요. 예, 빨간 빨간 고추. 고추, 파란 고추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마늘도 크게 한 큰술을 넣겠습니다. 마늘 다진 것한 큰술. 큰술. 또 쪽파예요, 이거는. 쪽파. 네. 쪽파는 좀 많이 넣어도 되더라고요. 네. 두 큰술 크게 넣었어요. 두 큰술. 네. 그다음에 고춧가루. 고춧가루 한 큰술, 두 큰술.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고춧가루?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송이 하나를 제가 껍질을 어허. 벗겨서 하나를 송송 썰었어요. 생송이를 네. 또 이렇게 넣으면은 양념장에도 넣는군요. 맛있어요. 그다음에 깨소금 푹 그냥 넣을게요. 많이. 우리는 많이 먹어요, 깨소금을. 여기에다가 이거는 깨소금이에요, 통깨예요? 아, 통깨. 통깨로군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또 계속 먹을 수 있으니까 양은 집에서 그냥 조절하시면 돼요. 양념장 만드는 거는 뭐 대부분 비슷하니까. 자, 여기에다가 조선 간장, 집 간장을 두 개. 양이 많아, 이게. 세개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젓갈을 깔. 예, 한두개 정도 넣고, 조금 짜니까, 여기다가 물도 한 큰술, 두 큰술 넣고, 박으면서, 자, 이렇게 잘 섞어주면 돼요. 약간 빡빡하죠? 자, 여기에서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다가 참기름, 들기름을 안 넣고요. 좀 이따가 밥에 넣을 거예요. 이 간장을 지금 다 먹는다면 괜찮지만은 이걸 놔둘 경우에 기름을 넣어놓으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밥에다가 넣고 이거는 이제 양념장이 끝났습니다. 좀 이따가 그렇군요. 예, 송이밥이 되면은 이제 비벼서 먹으면 돼요. 송이밥에 맛있는 양념장 기대가 됩니다. 이제 송이밥이 다 되었는데 제가 꺼내 볼게요. 이렇게 다 되었습니다. 오, 냄새. 진짜 냄새 이번에 진짜 좋네. 안 그러네요. 씻으니까. 와, 진짜 맛있겠다, 오늘. 아, 촉촉해. 저는 이 그냥 쌀로 해도 맛있는데요. 이렇게 찹쌀을 많이 넣어서 하면은 훨씬 맛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시골 오니까, 시골에 사니까 또 이런 재미는 있어요. 이런 또 즐거움은 있어요. 서울에서도 송이를 사서 해 먹을 수는 있겠죠. 그쵸? 그런데 우리는 우리 발로 직접 다니면서 송이를 따서 이렇게 싱싱한 송이를 가지고 송이밥을 해 먹을 수 있으니 참 행복합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에다가 제가 여기에다가
그냥 참기름이든 들기름이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집에서도. 우리는 이제 참기름이 있어서 참기름을 두르고 이제 먹으면 되겠죠? 아까 만든 간장을 여기에다가 딱 얹어서 먹으면 되겠죠? 맛있겠습니다. 네. 자, 양념을 넣고 썩썩 비비고 있습니다. 비비는데도 김치는 넘어가네요. 냄새가 송이 냄새가 팍팍 나네요, 그죠? 송이 냄새까지도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네. 그야말로 송이 향이 온 입안에 가득 찹니다. 지금 또 일을 열심히 하고 들어오셔서 또더 맛있겠죠? 네, 지금까지 맛있는 송이버섯으로 밥을 만든 농부 모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